엄마의 베네 쪼그리가 늘 숙제처럼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이제 엄마한테 엄마도 찾아드렸으니 전 제자리를 찾아야죠. 엄마가 계신 곳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할머니한테 너무 가혹한 일이네요. 가족들 만난다고 하느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신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는데요. 그래요, 수녀님. 저희 가족과의 연을 끊지 말아주세요. 네, 아주 가끔이라도 좋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할머니께서 보고 싶어 하시면 입국할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고맙다, 이카야. 좋은 분들하고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저기, 아까 말한 그 남동생하고 그 남동생 우리한테 영 관심이 없는 건가? 네, 아까 주소를 보냈는데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저기 전화번호라도 좀 알려주면 안 돼? 내가 직접 해보고 싶은데. 본인 의사가 중요해서요. 죄송해요,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왔어. 저기. 왜 그랬어, 정아? 그게 밖에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네놈이 감히 내 집에 발을 들여? 당장 나가! 보자 보자 하니까 김 대표, 내가 좋은 말 할 때 나가요. 야, 이놈 당장 끌어내! 소금 갖다 뿌려! 잠시만요. 다들 우리 김준하 형제님을 아십니까? 김준하 형제요? 수녀님, 김준하 아세요? 제가 말한 제 남동생입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김준하 씨가 하나밖에 없는 제 남동생입니다. 애비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이런 메카 동생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어? 다들 혼란스러워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저도 누나한테 주소 들었을 때 도저히 믿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네요. 할머니, 저 할머니 외손자 준하입니다. 이놈이! 할머니! 이만 돌아가시죠, 김준하 씨. 고인은 아니었지만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준하, 가자.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할머니, 안으로 모셔, 빨리. 할머니, 조심하세요.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준하, 할머니, 문 열어, 빨리. 할머니, 조심하세요.